OSEN 선미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세계를 홀렸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4일 오후 6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매한 리믹스 음원 및 드라프가 세계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팬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방탄소년단의 및 드라프는 25일 오전 7시 기준 미국을 포함한 43개국 아이튠즈 송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아르헨티나, 아르제바이잔,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아시아권에 머물지 않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남미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앨범 Love Yourself 승허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아이튠즈 73개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사진빛 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